남동공단 화장품 공장에서 난 화재로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경찰과 소방 등 6개 기관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화학물질이 폭발한 배경과 화학물질을 다루는 과정에 규정을 어긴 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남동공단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난 건 19일 오후 4시 10분쯤. 건물 2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면서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진화하던 소방관 4명을 포함해 9명이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큰 소리가 났었어요. 수화장 열고 물을 뿌리는데 앞에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가스 같은 게 좀 있었던 건가요? 엄청 많았어요. 냄새를 숨을 못 쉴 정도로 심했었어요.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소방당국이 최초 발화점으로 추정한 건물 2층 내부 기계 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학물질인 아염소산 나트륨과 우뭇 가사리 등을 가루 상태로 섞는 과정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동감식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업안전공단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세 분이 사망하셨고, 그다음에 폭발 형태로 볼 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어제 관계자 3명을 조사를 했고 오늘 감식 결과를 토대로 계속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화재 당시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옥내 소화자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화학물질이 어떤 과정에서 폭발했는지 또 화학물질을 다루는 과정에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